치면서 당점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돌리기 요거를 짧게 5 쿠션의 형태로 득점 시도했고요. 아, 됐어요. 이전부터 보면 진짜 힘 조절이거든요. 내가 리버스 핸드 라인이 최대한 좀 풀릴 수 있게끔 힘 배합을 좀 적당하게 늦게 해준 거고, 느리게 해준 거고요. 각도 형성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곤 선수가 요새 너무 잘 쳐요. 제가 가끔 김재근 선수 최근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죠? 일도 잘 되고, 네. 당구도 잘 되고, 뭐, 쌍둥이 아빠 쌍둥이 됐죠. 아빠 되고, 결혼을 네. 요즘 뭐 만혼이 뭐 대세라고 하지만 정말 늦게 결혼했잖아요. 그쵸. 자, 아주 부드러운 볼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아, 좋습니다. 네. 뭐, 물론, 원래 잘 치는 선수였지만, 이 정도까지였나 싶을 정도로 요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당구도 가화만사성일 것 같습니다. 그죠? 아, 네. 그렇죠. 근데 유독, 뭐, 선수들마다 개인의 성향이 있겠지만, 유독 리더의 자리에서 더욱더 빛을 낼수 있는 아, 선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리더란 자리가 참잘 어울리는 선수, 김재근. 요건 또 예민한데. 자, 세워치기 형태인데요. 요건 정말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하하하. 네. 진짜 김재구 선수 잘 칩니다. 네. 그만큼 연습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원래 잘하던 선수가 지금은 더 잘한다라는 거는 예전보다 더 많이 연습한다는 거예요. 자, 김재근. 정확합니다. 잘해요. 네. 정말 잘해요. 4대0으로 앞서가는 김재근. 이거 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차분해졌어요. 그러니까 차분해졌다는 게 어떤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속도만 잘 조절해 준다면은 흰공이 코너 부근으로 가서 조금은 탄력을 실어줬네요. 네, 좋아요. 이제 김태관이 가세를 냈습니다. 이 1세트 남남복식은 두 선수가 다 좋을 때는 뭐 금방 끝나버리죠? 그렇죠. 한 선수만 다 좋아도 금방 끝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가 다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아, 네. 한 선수가 끝내버리니까. 두 선수가 다 좋을 틈이 없는 거군요, 그죠? 그쵸. 자, 김태관. 살짝 리버스 형태의 지금 더블 쿠션으로 갈것 같은데요. 어우, 좋아요. 아, 좋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이런 베테랑 선수들의 리더십 속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부쩍 성장하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닮아가는 점도 많고, 뭔가 이런 경험이 있는 선수들의 리드함에 있어서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배움이 좀더 크겠죠. 네. 자, 김태관의 연속 득점이 나왔고요. 오, 요거를 대회전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네. 장장단으로 저 코너 쪽으로 내리는 겁니까? 옆돌리기 대회전을 치지 않고 앞돌리기로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쳤네요. 갔군요. 네. 정확하죠? 네, 좋습니다. 지금의 판단은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옆돌리기 대회전을 쳐서 득점을 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머릿속에서 키스에 대한 정리가 완벽하지 않다면 차라리 이렇게 키스가 아예 없는 쪽인 앞돌리기 대회전을 선택하는 게더 좋은 선택일 수 있고요. 네. 그 애매하게 뭔가 정리가 안 됐을 때 그래도 한번 시도하면 뭐 득점이 되기도 합니다만 또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깔끔하게 그렇죠.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플레이를 하는군요. 지금은 회전의 방향이 더블 쿠션의 형태를 쳤습니다. 네, 요거는 득점되지 않았고요. 3점을 추가하면서 7대0으로 앞서가는 크라운의 텔라온. 이게 7세트 경기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속담에 뭐 시작이 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마무리가 안 되면 참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당구가 항상 말 얘기하는 게 끝까지 잘 쳐라예요. 네. 네.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큐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요거는 아, 키스 예리한 두께로 네. 뺐습니다. 사이그너 첫 득점이 이제 나옵니다. 일단 키스 컨트롤이 너무 좋았죠.
사이그너의 몸을 보면은 이제 웨이트도 열심히 하는데 사실 사이그너의 나이가 지금 뭐 20대 초반에 이제 선수들 뭐 여자 선수들 가운데도 또 10대도 있고요. 네. 아 지금 배치 비켜치기 거의 뭐 기울기상은 한계각이라고. 네, 맥시멈으로 네. 나와줘야 되죠. 아 두께는 일단 잘 맞았고 좋아요. 아. 이 예민한 두께를 참 편안하게 치네요. 그렇습니다. 홍정명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한계각 정도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내공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두께를 맞추고 내공이 먼저 나오죠. 일목적구보다. 그렇죠. 네. 다음 배치도 예민한 두께인데요. 자, 이거를 직접 보나요? 네, 직접 보는 당점을 주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됐어요. 이 PBA 팀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사이그너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아, 정말 대단하죠. 네. 이 나이에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고 김재근의 옆돌리기. 좋습니다. 좋아요. 득점되고 일목적구 자연스럽게 내 쪽에 코너 쪽으로 포켓을 시켰죠. 일단 흐름은 김재근 그리고 김태관 조합의 흐름이 좋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두께를 끌어칠 때 마무리를 하는 동작을 보시면 임팩트가 완벽하게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자, 힘볼 뒤돌리기. 몸을 쭉 뻗어서 코너를 살짝 이용해서 각도 길게 네. 뽑아주겠죠. 5 쿠션으로 좋습니다. 네, 좋아요. 선제 타격을 노리면서 이제 챔피언의 조합으로 네. 시작을 했던 휴원스가 처음 시작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이 주춤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남은 점수가 몇 점 안 남았어요. 거진 여기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이 득점되면 자, 11점 경기인데 자, 이 공도 네, 잘 쳤고요. 이 공이 득점되면 다음 포지션이 네, 좋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의 끝났죠, 이 정도면. 그러네요. 아, 이게 1세트에 뭐 팀의 원투펀치 사이그너와 팔라존 조합을 내민 휴원셀스케 레전드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휴원스 팀은 그래도 아직 경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1세트에서 지더라도 현재 휴원스가 4연승 중인데 네 게임을 다 4대 3 승리를 했단 말이죠. 네. 절대 쉽게 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운한테도 그 점을 인지를 하고 끝까지 몰아붙여야 합니다. 김재근 김태관의 세레머니에서 한 120볼트 정도의 전류가 흐른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김재근 선수 정말 잘하네요. 뭐 그러네요. 거의 돈 맡아서 다 한 것 같은데요. 11대 3으로 자 1세트를 가져가는 크라운의 텔라운. 이게 1세트의 무게를 뒀던 이게 뭐 김재근 선수는 젊어지고 김태관 선수는 좀 노련해질 것 같아요. 그죠?